안녕하세요, 승무입니다. 아, 오늘도 어김없이 12월 오늘 며칠입니까? 19일이죠 월요일이고요. 지금 6시 42분 정확해요. 미끄럽습니다. 길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와, 기온이 오늘 기온은 또 좀 다른 느낌인데요. 영하 14도. 네. 상당히 추운 날씨. 미세먼지, 초미세먼지는 보통 정도 되고요. 아, 오늘 바람이 살짝 있습니다. 지금 살짝 바람이 이렇게 피부를 스칩니다. 상당히 추운 날씨네요. 지금 기온 자체는 어제 아침과 별 차이는 없는데 오늘은 살짝 더 춥게 느껴집니다. 그리고 사실 지금 바닥에 눈도 좀 치워지긴 했는데요. 보시면 어제는 완전히 그냥 눈이 쌓여 있었잖아요. 눈이 좀 치워지긴 했는데 사실 이런 바닥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. 중간중간에 이렇게 블랙 아이스 비슷한 지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금도 아침에 이런 어두운 시간에 말이죠. 네. 발을 잘못 이제 내리거나 하면은 넘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. 네. 지금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걷는 분들도 이 점 좀 유념해가지고 네. 좀 부상당하거나 하지 않는 그런 건강한 생활을 좀 할 수 있으시기를 기원을 합니다. 오, 바닥이 지금부터 외경은 눈이 좀 쌓여있고요. 하여튼 오늘 춥습니다. 따뜻하게 입고 오늘 하루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 최근에 또 예전 영화들을 좀 많이 봤어요. 옛날 영화들. 최근에 좀 영화 배우들에 대한 이제 소개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. 지금 이야기할 이 배우, 네, 두 명입니다. 이 배우들은 사실 특별한 소개가 필요할까 싶기도 합니다. 네. 소개하는 게 별로 뭐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배우들 자체, 네, 자체 발광이죠. 그러니까 배우 자체가 연기를 하는, 연기를 하면서 빛을 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. 이 사람들, 네, 엄청난 연기력의 소유자들. 로버트 드니로와, 네, 알파치노. 이 배우들의 공통점이 있죠. 뭔가 깽 영화, 마피아 영화, 예. 어떤 조직을 다룬 영화에, 예, 단골로 출연을 한다. 뭔가 이미지가 그래요. 이 두 사람 다 특징이 그렇습니다. 뭔가 이미지가 남성적이고 거친 면이 있어요. 예.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감성적이면서 우수에 차 있는 약간 그런 느낌? 저는 그렇습니다. 제가 자주 언급하는 영화가 있죠.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대부, 그리고 대부 시리즈. 이 배우들의 연기 장면은 네.
대두를 통해서 당연히 잘 드러나고요. 이 연기를, 그러니까 영화도 영화지만 그 영화, 그러니까 대부가 최고인 이유가 사실은 배우들의 연기에서도 드러나거든요. 물론 말론 브란도 있고요. 그리고 조연 배우들, 동생한 배우들 많이 나오지만 단연 또 최고의 연기를 보여준 알파치노, 그리고 로버트 드니로. 알파치노는 그 대부의 가문의 막내 아들로 이제 이렇게 나오죠. 막내 아들. 결국은 권력을 잡아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요. 그 다음에 로버트 드니로는 동시대의 사람은 아닙니다. 그죠? 그 대부 돈 꼴레오네의 젊었을 때의 모습.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던 시절부터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강인함으로 그렇게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가. 네. 이런 이야기를 보여주죠. 대부2에서 이제 나오죠. 전 이 배우들이, 그러니까 예전에는 말이죠. 제가 영화를 이렇게 그냥 즐겨보던 시절. 그냥 재밌게 영화를 보던 시절에 워낙에 유명한 배우들이니까, 그리고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기 때문에 각종 다양한 영화에서 이 배우들의 면면들을 볼 수 있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제 같은 로버트 드니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전에 케이프 피어라는 영화, 거기서 또 무시무시한 연기를 하거든요. 그 영화도 좀 추천해드리고요. 거기에 또 제시카 레인이라는 또 여배우 나오죠. 닉 놀테도 나옵니다. 그런 또 엄청난 배우들이 나와서 연기하는 모습들 볼 수가 있고요. 최근에는 인턴이라는 영화도 있었죠. 앤 해서웨이하고 같이 열연을 했습니다. 로버트 드니로. 알파치노는 뭡니까? 유명하죠. 알파치노. 여인의 향기. 뭐 이런 작품들. 그 다음에 또 뭡니까? 아,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. 로버트 드니로와 같이 출연한 또 영화가 있어요. 조페씨도 있군요. 조페씨. 알파치노, 로버트 드니로, 조페씨. 같이 출연했던 잉글리시가 있죠. 뭡니까? 아이리시맨. 아이리시맨. 잉글리시맨이 아니고 아이리시맨입니다. 마틴 스콜세지 감독. 이번에 그 영화에 갔네요. 출연했었네요. 다 같이. 예전에 그러고 보니까 로버트 드니로 같은 경우에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에서도 참 우수에 찬 연기를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최근에 제가 본 거는 뭐였냐. 사실 이 영화들이 나오고 나서, 아, 이거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랫동안 안 본 영화들이 있어요. 알파치노 같은 경우는 거꾸로, 예. 더 오래됐네요. 아주 옛날 영화. 스카페이스라고 있죠. 이게 1984년 작품입니다. 스카페이스라는 영화.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, 예. 스카페이스. 이 감독 뭡니까? 거의 제2의 히치콕으로 불리죠. 예. 스릴러 미스터리 장르의 대박.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 스카페이스에서 이렇게 권력을 주기 위한
어떤 민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조직의 권력을 쥐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불사하는 강한 멘탈, 뭐든지 당할 수 있는 남자, 그런 인물로 그려지는데요. 이 인물이 어떻게 망가지는가, 어떻게 망가져 나가는가 하는 과정을 진짜 80년대 어떤 좀 고전적인 그런 영상과 그런 사운드로 좀 즐길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,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스카페이스를 최근에 봤습니다. 이건 명작이에요, 진짜.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이 영화의 미셸 파이퍼의 어렸을 때 모습, 초창기 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배우들이 젊은 시절 어떤 모습이었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, 그 배우들의 카리스마를 확인할 수 있는 영화, 스카페이스 강력 추천을 해드리고요. 로버트 주니어는 거꾸로 또 아껴두었던 영화를 하나 제가 이렇게 꺼내서 보게 됐죠. 그 유명한, 이거 95년도 작품이에요. 1995년 마틴 스콜세지가 얼마나 로버트 드니로를 좋아하는지, 자신의 페르소나를 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화, 카지노입니다. 마찬가지로 이 영화 어떤 조직의 그런 돌아가는 어떤 생리를 보여주는 영화이면서도 그 안에서 그 인물들 각자가 어떻게 살아 숨쉬는지 생생하게 이제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영화거든요. 그 안에서 서로 이렇게 좀 힘을 모았다가 다시 적이 되었다가 서로를 냉정하게 또 인정사정 듣고 없이 그렇게 취급을 했다가 또 다른 이유들이 그 안에 끼어들고 그런 갈등이 생기고, 이 갈등이 무마되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크게 폭발하고, 라스베가스의 그 카지노를 둘러싸는 그런 인물들의 어떤 야망과 갈등, 그 내면적인 어떤 그런 강렬한 부딪힘, 여기도 마찬가지로 레전드 여배우의 또 과거의 모습이 먼저 샤론 스톤입니다. 샤론 스톤이 그 아주 불안한 그 주인공과의 그런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내면이 아주 불안한 그런 여인을 자기가 했고, 마틴 스콜세지가 커진 것입니다. 90년대에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. 거기서의 로버트 드니로의 연기, 뭔가 일을 추진하면서 불법과 합법의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, 그러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는 철저히 매너를 갖추고 임하고, 또 어떤 상황에서는 무자비하게 상대방의 압박을 하고, 그런 모습들 진짜 20세기 말 90년대 중반에 그런 명작을 제대로 느껴볼 수가 있죠. 그런 영화들이 생각이 나서 제가 그 TV를 OTT를 또 한번 이렇게 돌려보게 됐죠. 아마 제가 넷플릭스에서 봤던 것 같은데, 넷플릭스 아니면은
디즈니 플러스에서 봤던 것 같긴 합니다. 한번 이런 영화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서 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와, 이 길이 지금 제가 시야도 좀 가려졌고요.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여기 올라가고 오늘은 날씨가 좀 추워서 그런지 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쉽지 않네요. 길도 좀 걷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길입니다. 느껴질 가능성이 있고요. 네. 오늘 하루 조심해서 이렇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. 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전 내일 또 돌아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.